이 강의는 DVWA에 대한 설명, DVWA를 이용한 웹 해킹 기술 실습에 대해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커란 컴퓨터 내의 시스템이나 프로그래밍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보통 화이트 해커, 블랙 해커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다양한 분류가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저희는 화이트 해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화이트 해커란 공익을 목적으로 정보 시스템에 대해 해킹을 시도하며 블랙 해킹에 대한 대응 전략을 따는 역할을 하고 다음과 같은 영역에 대한 이해를 필요로 합니다. 정보 보안에는 아래의 표처럼 다양한 분야가 존재합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웹 해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웹 해킹이란 웹사이트의 취약점을 공격하는 기술적 위협을 의미합니다. 오늘 자세히 알아볼 DVWA는 웹 해킹을 연구할 수 있도록 취약하게 설정되어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는 로우, 미디엄, 하이 레벨로 분류되어 있는데, 레벨이 높아질수록 시큐리티 코딩이 강하게 적용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서 로우 레벨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타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한웹 해킹은 불법입니다. 따라서 반드시 자신이 관리하는 시스템 환경을 대상으로 실습을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VirtualBox, Kali Linux, XAMPP, DVWA를 설치하여 웹 해킹 기술을 실습할 예정입니다. 버추얼박스는 오픈소스 가상화 시스템으로 시스템 자원을 이용하여 운영체제와 각종 프로그램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만의 가상 컴퓨터를 만들기 위해 버추얼박스를 설치하겠습니다. 버추얼박스 홈페이지에서 본인 컴퓨터 환경에 맞는 플랫폼 패키지를 설치한 후 확장 패키지인 All Supported Platforms도 같이 다운로드하여 설치합니다. 다음으로 칼리 리눅스 설치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칼리 리눅스는 모의 해킹, 보안 관련 프로그램들을 모아놓은 리눅스 운영체제입니다.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칼리 파일을 다운로드한 후 버추얼박스의 파일 메뉴에 가상 시스템 가져오기를 통해 칼리 리눅스 운영체제를 버추얼박스에 설치합니다. 원활한 실습을 위해 설정해서 시스템 메모리 사이즈를 늘리고 네트워크 부분에서 어댑터 1은 NAT 기반으로 어댑터 2는 호스트 전용 어댑터로 변경합니다. 칼리 리눅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몇 가지 설정을 진행해야 합니다. 터미널이 실행하여 IP-ADDR이 실행하면 어댑터 0에는 IP 어드레스가 할당되어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댑터 0과 1 모두의 주소가 할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루트 사용자로 etc 밑에 네트워크 밑에 인터페이시스에 다음의 코드를 추가하여 저장합니다. 다음 네트워크를 재시작해주고 다시 IP 어드레서를 실행하면 어댑터 0과 1 모두의 IP 주소가 할당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웹브라우저에서 외부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네이버와 같은 웹 접속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이 한글이 깨져 보이게 되는데요. 이 부분은 7번 코드를 통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이 네이버에 한글이 깨져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XAMPP 설치입니다. XAMPP는 웹서버, MySQL 데이터베이스, PHP 환경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칼리 리눅스의 웹브라우저에서 XAMPP 홈페이지에 들어가 다음 과정으로 설치를 진행합니다. XAMPP 리눅스 파일에서
5.6.23을 설치합니다. 그럼 터미널의 다운로드 파일에 XAMPP 파일이 생기게 됩니다. XAMPP 파일이 실행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넥스트를 통해 설치를 하게 됩니다. 다음은 위에 코드를 진행합니다. 이는 파일 인클루전 공격을 할 때 필요한 설정입니다. 그 다음 XAMPP 장의 매니지 서버스에 MySQL 데이터베이스를 시작시키고 아파치 웹서버를 재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DVWA를 설치하겠습니다. DVWA는 웹 해킹을 실습하고 대응 방안을 학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칼리 리눅스의 웹 브라우저에서 로컬 호스트에 PHP MyAdmin을 실행하여 DVWA 이름의 데이터베이스를 생성합니다. 3번 링크에서 DVWA를 설치하고 unzip 명령어를 통해 압축 파일을 풀어줍니다. 풀린 압축 파일은 DVWA 1.9 폴더로 저장되고 이 폴더는 XAMPP가 서비스할 수 있는 폴더로 옮깁니다. 원활한 실습 진행을 위해 7번부터 12번의 설정을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DVW에서 다뤄볼 수 있는 웹 해킹 기술에 대해 5가지 정도 다뤄보겠습니다. 저희는 로우 레벨만 다루기 때문에 DVW의 시큐리티에서 로우로 설정한 후 실습을 진행합니다. 첫 번째는 브루트 공격입니다. 이 공격은 무차별적으로 문자를 대입하는 공격으로서 특정한 암호를 풀기 위해 가능한 모든 값을 대입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DBW의 브루트 포스 메뉴에서 이루어지고 brloop start brloop 어플을 사용합니다. 다음과 같이 자동 브루트 공격, 딕셔너리 공격을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자동 브루트 포스는 달러로 선택된 영역을 다양한 문자열로 치환하여 테스트하게 되고 페이로드 옵션스의 문자들로 조합된 문자열이 생성되게 됩니다. 딕셔너리 공격은 패스워드 파일을 이용하여 통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패스워드를 위주로 테스트가 이루어져 보다 빠른 시간 안에 패스워드를 찾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패스워드 파일에 존재하지 않는 패스워드를 찾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DBWA에서는 대응 방향에 대해서 학습해 볼 수 있습니다. DBW 시큐리티에서 로우를 임파서블로 바꾼 후 실습을 진행하면 대응 방향에 대해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브루트 공격에 대한 대응 방향은 슬립 함수를 이용하여 잘못된 패스워드가 입력되면 딜레이를 생성해 브루트 포스 공격을 지연시켜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커맨드 인젝션은 사용자 입력 값에 시스템 명령 구문을 이용하여 자신이 의도한 시스템 명령을 삽입하는 공격입니다. 대표적으로 관리자 페이지를 이용하여 공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핑 명령어 뒤에 세미콜론을 쓰고 원하는 명령어를 작성하면 핑 결과값과 함께 원하는 명령어에 대한 결과값도 갖게 될 수 있습니다. C 옵션을 통해 핑 주소가 잘못되어도 그 결과와는 상관없이 원하는 명령어에 대한 결과값도 갖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커맨드 인젝션은 사용자 입력값이 원래 의도한 입력값인지 확인하여 공격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파일 인클루전은 공격자가 악성 서버 스크립트를 서버에 전달하여
해당 페이지를 통해 악성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는 공격입니다. 사용자가 지정한 파일을 서버에 전달하여 악성 코드가 실행되도록 하는 공격이며 다음과 같이 실습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은 꼭 필요한 파일만 인클루드 되도록 하여 나머지 파일이 입력되면 에러를 발생시켜 방어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는 파일을 업로드하는 영역에 일반 파일이 아닌 악성 파일을 업로드합니다. 이때 웹쉘을 통해 시스템 명령 제어 권한을 탈취할 수 있습니다. 웹쉘은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시킬 수 있는 페이지를 의미합니다. 이미지 파일이 아닌 PH 파일을 실행시켜 웹쉘에서 원하는 시스템 명령어를 실행시키게 할 수 있는 공격입니다. 이 공격은 이미지 파일인지 확인한 후 업로드된 내용으로 이미지 파일을 다시 생성하여 무늬만 이미지 파일인 것들을 차단함으로써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 방안 이외에도 여러 대응 방안들이 존재합니다. 마지막으로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해 알아봅시다. SQL 인젝션은 데이터베이스에 전송되는 SQL 쿼리문을 조작하여 데이터베이스를 변조하거나 허가되지 않은 정보에 접근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보 조회 및 인증 우회를 수행합니다. 웰 구문 후에 칼럼 개수 알아내기, 데이터베이스명 조회, 유저 정보 알아내기, 블라인드 SQL 인젝션 같은 실습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유저 아이디 항목에 여러 조건문을 사용하여 사용자 정보, 데이터베이스 정보들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웨어 구문 후에는 조건문이 항상 참여되도록 하여 테이블의 모든 사용자 정보를 알아낼 수 있게 하고 칼럼 개수 알아내기는 결과가 출력되는 걸 보고 칼럼 개수가 1개 사용되었는지, 2개 사용되었는지, 3개 사용되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명 조회는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통해 모든 데이터베이스 입력을 출력할 수 있고 데이터베이스 명 이외에도 테이블 명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코드를 사용하여 유저 정보에 대한 다양한 정보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이 공격은 필요한 데이터 형식을 정확하게 검사하여 입력값을 확실하게 검증하여 방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섯 가지 SQL 인젝션 공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직접 해보시고 더욱 보안에 관심이 생기신다면 다른 다양한 해킹 공격에 대해서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로써 DBW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에 대해 알아보고 사용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드렸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볼 DBWA에 대해서 다시 요약하자면 DBWA는 웹 해킹을 연구할 수 있도록 취약하게 설정되어 있는 오픈소스 기반의 웹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해킹 공격에 대해서 실습해보고 해킹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해드리자면, DBWA는 타인의 시스템을 개상으로 한 해킹을 불법으로 합니다. 따라서 반드시 타인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킹을 해서는 안 되며, 자신이 관리하는 시스템 환경을 대상으로 실습을 진행하시길 바랍니다.